안녕하세요. 성모의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돋보기 맥성경 아가서 1장에서 4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이 솔로몬 왕이 좀 어떻게 보면 청년 때그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아가서가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읽기에는 좀 부적합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를 정경에서 빼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가서를 정경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그 속에 나타난 구속의 의미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 책입니다. 1장은 첫사랑의 고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로 시작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겁니다. 자, 2장은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을 노래하고요. 또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딸들에 있는 것처럼 많은 여인이 옆에 있었지만 진정 마음을 줄수 있는 그런 여인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술람미 여인은 정말 시골 처녀로서 어떻게 보면 수넴 여인인데, 자, 이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찾아와서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장은 혼인 행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솔로몬의 가마 행렬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은 신부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의 순결함과 신부의 매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자면요. 첫사랑의 고백.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겁니까? 사랑의 기쁨. 신랑과 신부가 만나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안에 기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면은요, 사랑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혼인행렬,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신부를 보면서 기뻐하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주님의 신부들은 뭐 해야 됩니까? 신부 수업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삶 자체가 바로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가서 1장은 솔로몬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그랬어요. 고베라가 코페르입니다. 3724죠. 코페르는 몸값, 속전, 뭐 마을, 역청 이런 뜻입니다.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3722입니다. 덥다, 속죄하다, 역청으로 칠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안과 밖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코페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베라도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지금 이 신부는 솔로몬을 고베라 송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고베라는 냄새가 아주 멀리까지 진동하여 간대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향기가 온 세계로 퍼져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역사를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은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슈알이죠. 이 슈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여우는 왜 포도원을 망가뜨리냐? 쥐들을 잡아먹으려고요. 들어와가지고 막 헤쳐놓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포도나무가 꽃이 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꽃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포도원은 성경 속에서 거룩한 교회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 여우는 사탄을 상징해 줄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에 정말 주님과 거룩한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거짓 복음을 가진 이단자들, 여우와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다 헤집고 돌아다닌다면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같은 자들을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잡아야 되겠죠. 또 니골라당 같은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를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은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랬습니다. 하춘나입니다. 2861이죠. 하춘나는 결혼식입니다. 하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하탄은 신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859죠. 어떤 사람의 사위가 되다, 장인, 장모로도 쓰여지는 단어가 하탄입니다. 근데 신랑으로도 쓰여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혼인 기약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주님 이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의 혼인 기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죠. 데리러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장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이라고는 라야입니다. 7474죠. 동료, 동무라고 하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도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친구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나면 흠이 사라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보혈을 보고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하러 오신 고베라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주님과 영원히 신랑 신부의 결혼식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증이 있다라는 건 주님과 내가 정식으로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연애와 결혼은 반드시 틀리다라는 거예요. 연애만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연애 상태에 있을 때는 헤어지면 또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만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되면 헤어져야 돼요. 그러나 결혼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만날 수 있고요. 항상 하나가 될수 있고, 아침에 헤어져도 저녁이면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았다라는 건 결혼식을 했냐? 아니면 연애 기간에 있느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속에서 거듭나지 못한 것은 그냥 연애만 하다가 끝나는 거고요. 구원의 확증이 들어왔다라는 건 결혼식하여 영원히 주님과 살게 되는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중생의 역사를 맛보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